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약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질 거고요. 대구 첨단 벤처 기업인데이는 지난 2001년도 시작해서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지역에서는 아주 그 벤처 기업인데이에게는 대회로서는 가장 오래되어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대단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매년 지역 첨단 벤처 활성화와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힘써주신 우리 시장님 또 도지사님 그리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희 기업인들과 함께해 주시는 지역기관장님과 내외 기민 여러분들께 벤처기업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 행사의 주인공이며 불굴의 의지로서 올 한해 지역 벤처 산업 발전을 위해 고전부터 하신 우리 그 지역 첨단 기업 3,021개입니다. 예, 대표님들의 노고에도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오늘 대구 경북 첨단 벤처 산업 대상을 산행해서 타고난 경영과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상의 영광을 나누신 기업인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기업인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기업 활동이 매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는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첨단 벤처는 지역 산업의 뿌리며 창조 경제의 근간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기업의 어떻게 보면 99%를 차지한다는 걸 볼 때 우리 벤처기업들이 튼튼하게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구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대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역이고 대구 경제를 미래로 끌고 갈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별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구 경북의 청년들이 우수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만들고 과학기술계에서 가서 기여하고 도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는 대구 경북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은 아이들이 야 뭐 안정적인 대기업 가봐야 40대 중반 되면은 전부 다 나와야 되고 그것이 삶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공직으로 가는 것이 삶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 신화를 만드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인생을 멋있고 그리고 이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상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 경북 벤처산업 대상의 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국가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연구기관들, 지원기관들이 함께 자리를 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김인환 회장님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좀 자주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지원기관과 소통도 하고 협력하는 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이 함께하는 우리 벤처산업 대상을 서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함께 유지하면서 대구 경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대구 경북 벤처산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첨단 벤처 기업들이 한자리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또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서로 자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어떤 벤처 생태계에 활력만 불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 대구 경북이 분명히
앞으로 창조 경제의 전진 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분들이 금년 성과 잘 마련하시고 내년에 더 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어제도 그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정보보호 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보보호에 대해서 어떤 기술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나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또 큰 인프라들을 국가사업을 열심히 보고 대구로 많이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